이 이야기는 내가 군대 시절 겪은 이야기다. 나는 운전병 출신으로 병장 쯤부터 평탄한 군생활을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일은 병장으로 진급해 소대 완고참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벌어진 일이다. 어느 날막 훈련소에서 나온 이등병이 소대로 전입을 왔다. 그런데 그 이등병은 전입은 바로 그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버렸다. 덕분에 완고라는 이유로 자살한 이등병 부모의 요청을 받아서 살아서 같이 지내보지도 못한 이등병의 염을 애줬다. 막 전입은 이등병의 자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시작이었다. 며칠 뒤, 옆 중대의 상병이 자살을 했다. 이 사람도 목을 매달았다. 부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헌병대나 기무대가 출동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분위기였다. 이등병이 자살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 자살 사건이 터졌으니 부대 운영은 고사하고 하루 종일 헌병대 조사만 계속되었다. 그리고 상병이 자살하고 한달뒤 이번엔 중위가 자살했다. 역시 목을 매달았다. 부대는 아주 난리가 났다. 두달 사이에 세 명이 자살한 것이다. 그것도 마지막에 자살한 중위는 아버지가 삼성 장군이었다. 중위 본인도 쾌활한 사람이었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자살을 한 것이다. 그렇게 악몽 같은 사건이 휩쓸고 간뒤 어느 날 수송부 정비병들이 부대 외벽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려고 페인트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정비에 한창 바빠야 할 정비병들이 무슨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나는 정비병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다. 그리고 이상한 일을 알게 되었다. 1년 후 자살 사건이 있기 직전에 부대에 대대장이 교체되었다. 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흔히 기념 삼아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간부들이 병사들을 시켜 칙칙한 부대 외벽에 그림을 그리게 했다. 군대니까 당연히 군인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등병, 상병, 중위의 순서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1년 후 자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등병, 상병, 중위 순으로 목을 매달았다. 그림 순서대로였다. 자살 사건이 세 번이나 터진 다음에야 상급 부대에서 그 그림을 발견했고 곧바로 대대장에게 압력이 들어갔다. 이런 불길한 그림을 왜 그냥 놔둬? 당장 지워! 당연히 압력이 들어온 그날부로 그림은 지워지게 되었고 나는 그때서야 그림에 그려진 대로 사람들이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림이 지워질 때가 나는 말년휴가를 나올 때쯤이었다. 그때까지도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서 말년휴가를 포기할까 했었지만 후임들의 권유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리고 부대에 복귀를 했다. 그런데 벽에 그려졌던 그림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은 이등병, 상병, 중위의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도 있었다. 그림의 마지막엔 여군 두 명이 더 그려져 있었다. 내가 말년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복귀를 했는데 여군 장교 두 명이 각각 중대장과 소대장으로 전역을 와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정말 하기 싫어한다. 본의 아니게 시체를 염원한 끔찍한 경험도 있고, 특히 그림과 자살한 사람들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우연으로 믿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제대할 때 전입해온 여군 두 명에 대해 그 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지도 않다. 그 이유는 혹시 그림대로 되었다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